슬로우 쿠커로 진하게 끓인 비프 커리 레시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파코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메뉴는 슬로우쿠커로 만든 비프커리입니다. 카레야 워낙 자주 먹기도 하면서 취향에 따라 이리저리 다르게 만들어 먹기도 하는 요리라 사실 어떤 게 제일 맛있다 라고 얘기하기 힘든 요리긴 합니다. 그래도 이왕 만들어 먹는 거 맛있게 만들어서 나쁠 거야 없죠. 맛있는 카레를 만드는 공식은 재료의 맛 곱하기 조리시간이 아닐까 하는데요. 슬로우쿠커로 만들면 카레가 눌어붙을 걱정 없이 장시간 푹 구워서 조리할 수 있어 카레의 진또배기 맛을 느끼기에 정말 좋은 조리 방법입니다. 에 카레 그거 뭐 그냥 대충 끓여도 맛나는데 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억 만드는 거 맛있게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시피는 아래 동영상 설명과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재료는 오른쪽 자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건 비프 커리니까 재료의 핵심은 양파와 소고기 정도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당근, 브로콜리 같은 야채 더 늘려주셔도 좋고 파프리카 빼고 아예 담백하게 양파만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고기 1kg 분량에서 국거리용 800g과 다짐육 200g 사용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위 어떤 정육을 선택하시건 적당한 부위에 소고기 1kg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역시 커리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 시중에 나와있는 커리 중에 티아시아에서 나온 티마커리.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저는 이걸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카레 있으시다면 조금 진한 스타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료 준비 들어가야겠죠. 저는 양파와 파프리카만 준비했기 때문에 야채는 별로 썰 게 없습니다. 양파는 볶기 좋게 잘게 다져서 준비하고 파프리카는 안에 씨와 속 제거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리 시작할 텐데요, 넓은 궁중팬 스타일의 프라이팬이나 냄비 준비해 주시고 식용유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처음에는 야채 먼저 볶기 시작할 텐데요, 양파를 먼저 볶아 캐러멜라이징 해주셔도 좋고 어차피 슬로우쿠커에서 푹 끓여낼 거라 저처럼 야채 한 번에 다 넣고 볶기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야채에 간단히 소금과 후추로 시즈닝 해주시고요, 야채가 타지 않도록 열심히 팬 돌려가면서 볶아줍니다. 야채가 타면 약간 쓴맛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타지 않도록 볶아주시는 게 포인트인데 어차피 가정용 버너에 이 정도 야채면 주걱으로 잘 저어주시기만 해도 쉽게 타지는 않을 겁니다. 다 볶아진 야채는 따로 담아서 준비해주시고 이어서 같은 팬에 바로 소고기 볶아줍니다. 동일한 팬에 식용유 아주 약간만 둘러주시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다진 마늘 2테이블스푼 넣어 마늘기름 먼저 내주겠습니다. 마늘이 어느 정도 익으면 준비한 소고기 모두 넣고 볶아주는데요, 처음에는 주걱 이용해서 고기 잘 볶아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고 고기가 양이 많아서 처음에는 물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 수분 싹 날려보내주시고 고기에서 기름이 배어나올 때까지 볶아줍니다. 물이 많아서 강불로 볶아도 재료가 쉽게 타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모르니까 고기도 야채와 마찬가지로 타지 않도록 중간중간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기름이 많이 배어나왔으면 여기에 생강가루 0.5테이블스푼이나 마늘 분말 1테이블스푼 넣어서 한 번 더 볶아줍니다. 그리고 다 익은 고기에 코코넛 밀크 400ml, 잘게 다져진 토마토 캔 400g 넣어주시고요, 토마토 캔에 물 1에서 2테이블스푼 정도 넣고 안에 내용물 싹싹 털어서 같이 넣어줍니다. 재료 한번 섞어주시고 카레 분말 4인분 넣고 먼저 잘 개어지도록 풀어주는데요, 카레가 한번 잘 섞이고 나면 농축 비프스톡 1.5테이블스푼, 토마토 페이스트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간만 살짝 한번 보시고 살짝 짭조름하다 싶으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 상태에서 카레가 한번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중불에서 아래에 눌어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시면서 끓여주시고요, 한번 끓여낸 카레는 슬로우쿠커 팟에 옮겨 담아주시고 고온에서 5시간, 저온에서 6에서 7시간 정도 세팅하신 후 푹 익혀주시면 됩니다. 5시간이 지나면 집에서 진동하는 카레 냄새 때문에 완전 배고픈 상태가 되셨을 건데요, 한번 슬로우쿠커에서 푹 끓여낸 뒤에는 이런 비주얼이 됩니다. 고기가 뭉근하게 익어서 굉장히 야들야들해지고 고기의 지방이 잘 녹아든 국물은 굉장히 진한 상태 태가 됩니다. 물론 이 상태로 먹어도 굉장히 맛이 좋겠지만 살짝 짠 감도 있고, 또 기왕에 만드는 거 저는 많이 만들어가지고 냉동실에 쟁여둘 거라 물과 카레를 보충해 살짝 한번 더 끓여주겠습니다. 물론 슬로우쿠커가 충분히 크다면 미리 한번 만드신 후에 간 확인하시고 냄비에 넣은 뒤 물 조절하셔서 한 번만 살짝 더 끓여서 드셔도 좋습니다. 자, 조리 완료된 카레를 큼지막한 냄비에 옮겨 담은 후에 저는 물 200에서 300ml 추가했고요, 똑같은 커리 분말 2인분 추가한 뒤에 마찬가지로 잘 섞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티아시아 커리가 전분 함량이 적어 카레 국물이 살짝 꾸덕함이 떨어지는데, 꾸덕한 카레에 밥에 얹어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버터와 밀가루 조합에 룰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간단하게 물 한 국자에 전분 1에서 1.5테이블스푼 풀어서 전분물 만들어 약간만 추가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분물이 뭉치지 않고 카레 밑바닥에 타지 않도록 주걱으로 천천히 저어가면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걱으로 저을 때 기포가 올라오면서 손에 튀면 굉장히 뜨거우니까 이 부분만 주의해서 조리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완성된 슬로우쿠커 비프커리입니다. 완성된 카레는 저처럼 평범하게 하얀 쌀밥에 같이 드셔도 정말 괜찮고, 요즘은 냉동 난도 마트에서 팔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전분물을 넣어 제형을 조절할 수도 있고, 건더기가 푹 익어 카레 맛이 한층 더 살아나서 맛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결정적으로 남은 건 냉장고나 냉동실에 얼려서 원하실 때 드실 수 있어서 한번 만들면 일주일에서 열흘은 밥 반찬 걱정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슬로우쿠커를 활용하면 장시간 조리하는 카레도 타거나 눌어붙을 걱정 없이 이렇게 편하게 조리하실 수 있습니다. 꼭 비프커리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평상시에 만들어 드시는 카레도 이렇게 슬로우쿠커로 조리해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슬로우쿠커로 조리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카레 조리해서 전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 뒤로도 거의 두 끼니를 연속해서 카레만 먹었고 나머지는 얼려놨다가 생각날 때마다 먹어서 완전 맛있게 즐길 수 있었답니다. 조리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실제 조리 시간 그렇게 길지 않고요, 푹 구워진 소고기와 카레 조합, 여러분들도 분명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그런 레시피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레시피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